집 나온 지가 며칠 되노니까는 오늘 며칠인지 그 날짜도 모르겠다. 2017년에 가라! 집돌아 행복을 제대로 만끽 중인 오늘의 집시 부부. 어이 뭐야? 부부는 장기 여행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. 뭐 한 두 달 정도는 이렇게 장박을 합니다. 집시카엔 비상 식량부터 만물상을 방불케 하는 각종 도구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. 이것도 좀 빨아라. 이것도 내가 집에서도 안 빠르는 걸 갖다 놨어요. 밖에서 제가 빨아주면 돼. 나오니까 빨아야지. 공주 아이가 공주. 길 위에서 터득한 이들만의 생존법은 부부의 여행을 더 알차게 해줍니다. 맛있는 냄새 자꾸 좋아한 냄새 난다. 우리 목적한 사람인데 차 한잔 마실까? 여보! 왜? 왜 안 들리나? 왜 안 들리는 게 어떡하노? 40년 가까이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 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적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. 여기 오른도 동주에 꼭 보는 가고 그거던데. 40여 년 희노애락을 함께한 용접이를 그만두고 떠나온 여행. 이젠 집보다 집시카 생활이 일상이 된 이들의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.